학업 운동도 가뿐. 화일인데. 학교 갈 때도 부츠, 친구 만날 때도 부츠. 그렇게 실험남들은 부츠와 24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다. 연구 결과처럼 정말 하루 만에 부츠 속 세균 수가 증가되었을까? 실험남 1호의 워커 부츠 속의 세균은 약 5배 증가, 앵클 부츠는 7배 증가, 롱 부츠는 8배로 증가했다. 갈수록 변기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예요? 이렇게 개방이 돼서 건조할 수 있는 구조인 제품이 많이 있다면 그런 걸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 땀으로 수할 수 있는 뭐 덮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타킹 위에 뭐 신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티가 안 나니까 훨씬 더 위생적이고 냄새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균 때문에 부츠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 세균아 물렀거라. 청결 전문 부츠 마니아가 나가신다. 부츠를 좋아하고요. 세균 퇴치 전 마니아 인증부터 하고 가시겠다. 일렬로 줄을 서시오. 줄선 부츠는 30초 내는 되겠어. 정말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저랑 가장 처음 한 부츠예요. 부츠가 너무 예쁘고 스타일도 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츠 마니아가 된 거죠. 또 이거는 유은혜 씨가 신고 나오셨는데 이게 핫색 바지와 너무 잘 어울려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워커힐이에요. 박선미를 살려주는 아이와 밝은 컬러로 분위기 업 시켜주는 이 아이도 그녀의 애장품. 맨날 이 부츠만 신고 다니면 발냄새가 정말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발냄새는 안 나고. 한번 맡아보실래요? 어, 이상해요. 네. 일단 서늘한 그늘에 말려주시면 냄새가 안 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습기와 형태 유지를 위해 신문지를 앞코에 꾹 넣어주고 껌통에 들어있는 방습제와 녹차 티백을 넣으면 냄새 걱정 끝! 내가 가지고 있는 부츠가 롱 부츠라면 신문지를 돌돌 말아 넣어주고 빨래 집게로 부츠 짝을 고정해주면 우리 아이 수명도 길어진단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런 부츠 같은거나 아니면 이런 부츠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특별한 방법으로 회사 신고 있어요. 아, 정말 어떤 거요? 부츠 1단 변신 원 포인트. 안 쓰는 액세서리를 옷핀으로 고정한 후 발목에 걸어준다. 보온성 업, 스타일 업 되는 부츠의 2단 변신. 펄을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윤정수 씨가 좋아하겠어요. 그저 부츠에 포 하나 달았을 뿐인데 분위기는 180도로 달라졌다. 퍼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발코시를 이용하라. 그냥 쓱 끼우기만 하면 오케이. 다른 느낌. 단순한 패션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스타일링한 아이템 같아요. 그래서 부츠는 앞으로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스타일 보고서 넘버 세븐 부츠. 늘씬하고 섹시한 다리를 원하는가, 편하면서도 멋스럽고 싶은가, 못난이 다리를 가리고 싶은가, 그런 여성들에게 강력 추천한다. 부츠. 와! 풍경과 낭만이 있습니다. 다 보여! 오,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추억과 이야기도 좋아. 있습니다. 전 좀 더 즐겨야겠어요. 화려함과 소박함이 함께 묻어나는 곳. 오늘의 여행지, 맛과 멋이 살아있는 부산입니다. 요트의 풍경이 참 이국적인 이곳. 오, 신기해요. 한국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이 양쪽 사이드에 전부 다 요트가 꽉 차 있는데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우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일단 출발해볼까요? 시원하게 펼쳐진 해운대와 광안대교.
이국적인 풍경의 마린시티까지 망망대의 바다 위에서